아니 연습 게임이었어. 아동 게임. 아 연습 게임. 잠깐만. 아, 지네들이 왜 좋아해? 뭔가 점점 사람들이 보내고 소녀시대야! 화이팅!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만나는 날 시민들 것까지. 네, 지금은 소녀시대! 100만 명이 즐거우시죠? 진팀, 민우팀. 대박이야. 안돼. 돈 동전 없나요? 여기 동전 없나요? 동전 생각하면
들어보면 되나요? 소녀시대 멤버 중 베스트 맘과 워스트 맘을 뽑아주세요. 워스트 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오늘 아이와 대화를 못 나눴어요. 가장 중요한 거, 가정환경, 가정교육, 부모님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, 자녀분들과의 의사소통. 오늘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. 말을 하루 종일 못했어요. 목이 안 좋은 관계로 워스트맘 티파니 양을. 어떡해, 얘 말도 못하는데 이거 기억이 없어. 어떡해. 티파니가 몇 번째 워스트지? 세 번째인가? 어! 일단 베스트 맘은 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이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고 항상 안아주고 감싸주고 물어 내포해주고. 오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베스트 맘 유나 양. 평소에도 뭐 그렇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유난히 많이 안아주고 정말 자기 아들처럼 해줬기 때문에 베스트 맘은 유나 씨로 마음을 좀 내렸고요. 축하합니다. 경선이 시끄러울까봐 말도 안 하고. 차차차! 네, 언니는 널 진심으로 해줘. 나 왜 워스트인 거야? 비록 우리 왜 안 자상해? 그리고 다녀. 나도 자상해. 성함 한 번만. 야, 이거 내가 대답을 드릴게. 그러면 이제 축하해. 둘이 이제 한 번씩 했으니까 유나 워스트 세 번 하면 되나요? 모르겠다. 워스트 세 번 하면 언제부터 줍시다. 이 캠페인은 베스트맘 유나와 함께합니다. 다음 주 경산 탄생 1주년 기념 파티를 위한 초대 손님 명단 작성. 이승기 오빠, 아 니콜라스 케이지, 야 남창희, 내 슈퍼주니어 선배님들, 둘이 짜라프가 씨도 오신대. 에휴, 엄마들, 경산이 생일 파티라고요. 과연 경산이의 생일 파티에 함께할 그분은 누구일지. 여러분도 다음 주에 잊지 말고 꼭 놀러와 주세요. 처음에 막 안 해봤어야 되는데. 그래야 진짜 뽑아주셨는데. 아니야, 잘해서 그냥. 너무
또 이씨 까버리고 그냥 또 까버리고 그냥 이러다가 한 번 폭탄이 따버려 빠이빠이 나도 용돌이야.